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 그리고 시편 34편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맺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권력을 뛰어넘는 언약이며 이후 역사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은 가장 아름다운 언약으로 손꼽힙니다. 제사장 나라를 기반으로 언약을 맺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으로 보면 수백 년 전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야곱의 두 아들 유다와 베냐민이 아버지의 편애로 발생한 형제 갈등을 끝내 뛰어넘고 유다 형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선택해 둘의 월등한 형제애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후 이렇게 베냐민 지파 요나단과 유다 지파 다윗은 언약을 맺고 사울로 인한 권력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우정을 꽃피웠습니다. 솔로몬 사후 열두 지파가 남북으로 분단될 때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아 남유다를 이룹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역사적 우정이 됩니다. 이 관계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유다지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 그리고 시편 34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96일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
가정으로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며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추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 그리고 시편 34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라마 나욧, 에셀바위, 기브아, 높 가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요나단, 사울, 작은아이, 아이멜렉, 도엑, 아기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처럼 중요한 날인 초하루에 대해 살펴보면서 에셀바위와 높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하루는 세 달의 첫날을 의미하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초하루를 월삭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처럼 중요한 날이며 제사를 드리는 날로 매달 초하루 가운데 7월 초하루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에 초하루 제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가족들이 초하루를 지키며 함께 식사했고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초하루는 왕실의 공식 식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스라엘은 저녁이 그날의 시작이므로 초하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와 초하루 당일 저녁 식사 이렇게 두 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초하루 식사는 초하루 전날부터 초하루가 끝나는 저녁 식사까지 가족이 모임으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왕의 마음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라마 나욧의 예언 사건으로 행여나 사울왕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까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모르실 것이라. 그런데 초하루 식사를 통해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단마저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윗에게 도망길을 제안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멀리 보내며 둘은 에셀 바위 곁에서 다시 그들의 언약을 재차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울며 헤어지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확인한 곳이 바로 에셀바위입니다. 에셀바위는 출발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셀바위의 위치는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져 도피길에 오르게 된 다윗은 아이멜렉의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급한 도피길이었으니 무기는커녕 변변한 먹을거리조차 챙기지 못한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얻게 됩니다. 높은 높은 장소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높의 정확한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이 보이는 근처였을 것이며 대략 예루살렘 북동쪽 약 3, 4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며 블레셋 침략으로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곳 높에 에봇과 진설병이 있고 골리앗의 칼도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잠시 들렀던 곳인데 도망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얼마 후에 제사장 아이멜렉을 비롯해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에 의해 처형됩니다. 한편 제사장 아이멜렉을 통해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된 다윗은 위험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적진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5개의 도시국가 중 하나로 골리앗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까지 들어간 이유는 우선 도액을 비롯한 사울의 추종자들에게 체포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고 가드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벗어난 남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알립니다. 다윗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그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 분위기를 간파합니다. 여차하면 죽을 위기였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망명에 들어간 적진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울의 칼끝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미친 척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놀라운 정무적 판단이었습니다. 왕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미친 자를 베는데 자기 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그 순간 판단하고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져 블레셋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다윗이 아비멜렉 즉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노브로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로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피할 길을 찾았으나 진정 의지해야 할 분,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